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자치단체마다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치권은 텃밭 예산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홀대 정책으로 전라남도의 투자 유치 실적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새 행장에 김장학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이 내정되면서 노조가 행장 선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공무원의 80억 원 횡령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거액의 추징금이 새로 선고됐지만 횡령금을 회수할 만한 증거가 딱히 없어서 여수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자치단체는 정치권에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텃밭 예산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 심의가 다음 달 초면 마무리됩니다. 자치단체는 국비 예산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막판까지 밀어넣기 전쟁 중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그런대로 미흡하지만 조금 반영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재부가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권은 텃밭 지원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당 소속의 시도지사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정기국회를 앞두고 챙겨야 될 민생 현안과 예산 또 입법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의논할까 합니다. 민주당은 단체장이 당 소속인 지역을 돌면서 정책 협의회를 열고 현안 사업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당 차원에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여야 모두 텃밭 예산 챙기기에 더 열심입니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 정책 등으로 내년 국가의 재정 상황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속대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론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야당 지역인 광주 전남이 파워게임에서 밀려 상대적으로 차별받지는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의 대선 공약 사업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에서 대부분 보류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등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사업 8건 가운데 2건만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예산이 반영됐고 나머지 6건은 모두 보류됐습니다. 또 예산 심의를 통과한 시티 연구기능 강화 사업과 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중앙부처가 요구한 예산의 절반 이하만 기재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전라남도 투자 유치 실적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숙련 기술 인력 이탈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는 511개 기업을 유치했지만 2010년 409개, 2011년에는 388개, 지난해에는 397개 업체를 유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수도권에만 공장 신증설이 잇따른 데다가 숙련된 기술 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임 광주은행장의 김장학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하지만 줄곧 광주은행 출신의 행장을 요구한 광주은행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은행 행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장학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을 신임 광주은행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행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 내정자가 우리금융지주 내부 사정에 받고 이 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장학 내정자는 광주은행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해 민영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의 민영화를 이렇게 좀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하지만 그동안 광주은행 출신 행장을 요구했던 광주은행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행장 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극적인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증권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의 그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그 결정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역경제계와 사회단체가 주장했던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금융 출신의 은행장 임명으로 광주은행의 민영화는 정부의 의도대로 굴러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밝혔던 최고 낙찰가로 광주은행의 주인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장학 내정자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됩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박상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산업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금호산업의 경영 정상화의 차질이 예상되면 박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면 박상구 회장에게 우선 매수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다로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2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28도 정도로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고요. 어제부터 북상하던 태풍 콩레이는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소멸됐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광주와 화순 20도, 구례는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8도, 화순 29도, 장성 27도 정도로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시기에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일겠고요. 앞바다에서는 1에서 2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한동안은 30도 아래를 밑돌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